안녕하세요, 사월리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가 언박싱 할때 보여드렸던 그 맥주 서버랑 또 오늘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그때 언박싱을 한 잔을 준비했어요. 얘는 130불 주고 큐텐에서 구입했고요. 이 친구가 좀 비싸요. 이 친구는 주석 100%로 된 잔이에요. 그래서 이 주석이 되게 엄청난 기능들이 있다고 하는데 맥주를 붓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크림 거품을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순도 100%의 주석이라서 높은 이온 효과로 부드러운 맛을 내고 물을 정화하는 작용이 또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냉장고에 넣어두면 순식간에 얼음잔으로 바꿔서 맥주가 진짜 맛있어진대요. 그래서 얘가 99불이었거든요. 하지만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두 개나. 그리고 얘는 구리잔인데요. 생긴 게 되게 예쁘게 생겼죠? 뭔가 이 무늬가 엄청 바라보면 되게 반짝반짝 빛나서 엄청 예쁘게 생겼는데 얘는 주석 100%라서 되게 좀 묵직한 느낌? 얘는 되게 가벼워요. 안쪽에는 주석으로 도금이 되어 있어서 온도를 차갑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맥주의 리뷰를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 우리나라 최초의 맥물리에 제가 한번 초대해 봤습니다. 맥물리에님, 들어와 주세요. 구너고입니다. 아, 여기 앉으면 되나요? 아니, 내가 싼소리 사오라 했잖아. 아니, 얘가 12,000원이에요. 싼토리는 엄청 비싸고. 이거 사. 사실 나도 처음 써봐서 이걸 열어야 되는 것 같아. 안 열려. 언니,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구나. 몰라. 안 풀어졌지? 이걸 열고 내가 또 한번 잠깐 써봤잖아. 그 아, 선물 진짜? 받아서. 아, 여기다가? 그렇지, 거기다 넣고. 오, 그다음에 진짜? 이렇게 그렇지. 해서? 근데 이거 막 진짜 맛있는 거 맞아? 됐다. 이제 여기다가 지퍼 꺼내고. 자, 이제 그러면은 네. 내리면 되는 거 같아요. 먼저 골라봐. 이거는 99,000원짜리. 99,000원. 99,000원짜리. 얘는 35,000원짜리. 얘가 35,000원, 얘가 99,000원? 어. 왜? 저도 사실 몰라요. 근데 막 쓰여 있는 거에 의하면 막 거의 그냥 맥주를 거의 죽은 맥주 살려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발뮤다 느낌인가? 약간 죽은 빵을 살려준다는. 얘로 먹어볼까요? 먼저, 네. 33,000원 잔으로 먼저. 35,000원. 아, 35,000원 잔으로 먼저 먹어볼게요. 네. 내려봐 주세요. 네. 오, 뭐야, 소리까지 나. 이게 앞뒤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물이 나오고, 이따가 이렇게 하면 거품이 나와요, 이렇게. 거품 봐! 거품을 만들어줘. 와. 거품이 막 크림 거품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비싼 장난 이유가 아니야. 있네. 있나 봐요. 심지어 엄청 차가워, 지금. 이게 원래 이렇게 차가. 아니, 맥주가 이렇게 차갑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 맥주가, 물론 차가운 맥주를 제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빼왔지만, 이 잔에 넣었는데 지금 엄청난데요? 진짜 차가워요. 오! 이게, 아, 여름에 여기다 먹어야겠네. 와, 간지다. 대박이다, 진짜. 너무너무 좋다. 저희만 한 잔. 짠! 35,000원 잔. 35,000원. 얼마짜리 맥주? 뭐, 몇 개야, 이거? 10개에 19,000원? 근데 잔은 35,000원? 바나나를 갈았을 때 약간 바나나가 이렇게 약간 거품만 아, 나와요. 그 느낌이에요. 약간 바나나 갈았을 때 나오는 거품 느낌? 1도가 되게 높은 그런 거품. 어떻게? 자, 2,000원짜리 맥주에 13만원짜리 서버로 35,000원짜리 내려먹으니까 어떤 맛이에요? 파울리너 맛이에요.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되게 차갑게 유지가 된다. 그냥 일단 이 기본 맥주 온도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져요. 차가워지고 실제로. 그러면 소감 마지막 총평, 구리잔의 총평을 한번 해주세요. 일단 단연 첫 번째는 차갑다. 차갑게 유지가 손이 시려울 정도로 진짜 차가워요. 여름에 먹으면 정말 대박일 정도로 맞아. 너무 시원하게 잘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거품은 어땠어요? 거품은 서울리아님이 저를 맥물리에라고 소개를 해주셨지만 사실 맥물리에가 말이 맥물리에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술이
향이 좋으니까 나는 그냥 마시는 거야, 좋으니까. 근데 그 저는 굉장히 이 거품이 이걸로 해 만들어서 나와서 그런 건지 되게 밀도가 높아서 되게 부드러운 맛이 많이 났어요. 근데 그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냥 따르면 절대 안 나오는 그런 거품이어가지고. 맞아 맞아. 이거는 생각보다 만족스러워요. 얘만으로 굉장히 차가워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맥주 맛이 살잖아요. 원래 되게 맥주는 시원한 맛에 먹잖아요. 맥주는 일단 차가워야지. 맞아. 얼음장처럼 영혼까지 차가워. 그렇지. 영혼까지 얼려질 것 같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소주도 그렇고. 그렇지. 뭐 술이 다 그렇죠. 거의 뭐 우리 술로 대동단결. 아 뭐 언제나 항상 We are the one together. 가전주부님 오셨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가전주부 여기 언니. 돼요. 언니. 그럼 일단 원라운드 끝. 자. 아 비싼 잔. 10만원짜리 잔. 만지기도 무서운 비싼 잔. 이 10만원짜리 잔 왜 산 거야 도대체? 죽어가는 맥주도 살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마케팅이 당한 그런 느낌? 저는 솔직히 35,000짜리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얘도 되게 엄청 기대가 돼요. 얘는 뭔가 두 배로 맛있어지지 않을까? 이게 진짜 모양이 움직이네요. 그죠, 그죠. 이게 100% 주석이라서 되게 물러요. 그래서 떨어뜨리면 찌그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괜찮아. 찌그러져도 괜찮아. 왜냐면 아, 괜찮아요? 내가 피면 되잖아. 피면 돼. 되게 신기하다. 근데 되게 느낌 있지 않나요? 어, 되게 신기하다. 그렇죠. 그 뭐든지 뭐 제품이건 마시는 건 먹는 건 뭐든지 솔직히 보는 맛도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딱 보고 이게 예쁘다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맥주를 못 마셔도 마시고 싶은 맞아 마시고 싶게 만드는 맞아 맞아. 좋다 너무 예쁘다. 역시 말이 필요 없죠. 제가 이번엔 제대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 이게 진짜 거품이 생겨. 한 거야? 응. 그치? 거품이 생겨, 그치? 이봐. 완전 두툼하고 thick하고 되게 두꺼운 거품? 야, 촘촘하네. 그치? 응. 근데 뭔가 진짜 거품이 생기는 느낌? 엄청 차가우니. 진짜? 되게 차가워. 또 이것도, 이거는 구리잔보다 훨씬 차가워져요. 이게. 이 구리잔도 안에는 주석 도금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차가워진다고 했었어. 얘는 100%니까 더.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나 손실인데? 이거 진짜 시려운데? 야, 내 진짜 차가워. 안 되겠다. 어디가? 나 안 되겠어. 나 너무 추워. 나 진짜 너무 추워. 진짜 차가워져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차가워요. 아, 진짜 차갑나. 자, 짠 한번 합시다. 아, 우리. 그래. 아, 난 진짜 궁금한데 원래 이렇게 차가웠나?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바나나맛 나지 않아, 언니? 주석 잔 때문인지 얘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크리미한 거품. 엄청 밀도가 높아서 부드러움이 맞아. 느껴지는 그런 거품이어가지고 진짜 맛있네요. 맞아, 맞아. 커피처럼 약간 느긋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맥주는 사실 딱 받으면 차가울 때 착 먹잖아, 우리는 보통. 맞아, 맞아. 근데 커피는 좀 이렇게 여유롭게 먹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맥주도 이제는 이 잔은 여유롭게. 그렇지. 왜냐면 항상 차가우니까. 너무 차가우니까. 뭐 시간 뭐 빨리 먹어야지 이런 게 없고 그냥 그치. 천천히. 진짜 차가운데 진짜 차갑다. 진짜 차가워. 장갑 껴야겠어. 겨울엔 장갑 추천드립니다. 맛있다. 맛도 진짜 맛있다. 거품 맛있네. 언니, 맥물리에네. 그렇지. 99,000원의 값을 하는 것 같습니까? 좀 애매한데요. 비싼 이유는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은 유지가 되는 거. 온도가 그쵸? 유지 차갑게, 오히려 더 차갑게 만드는 그런 그 비싼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또 일단 예쁘잖아요. 맞아요. 예쁜 거 중요하잖아요. 예뻐. 간지나. 일단 예쁘고, 그리고 잡았을 때 딱 잡히는 얄쌍해서. 원래 맥주잔 500cc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무식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쁘잖아. 굳이 맥주를 맛있게 먹으려고 굳이 10만원을 주고 굳이 같이 먹으려면 20만원을 주고 사야 되잖아. 굳이 20만원을 주고 또 맥주는 2만원에 싸게 어떻게든 싸게 그래도 갖고 싶지. 아 갖고 싶지. 근데 내 생각인데 맞아 맞아 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온도가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맥주는 그 온도의 맛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그 왜 얘가 왜 비싼지 알긴 알겠어. 근데 얘도 충분히 35,000원만 투자해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돈이 좀 많다 내가 이번 달에 성과급이 들어왔다 이러면은 뭐 살만하지. 그리고 아니면 선물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선물하기 좀 좋은 것 같아. 선물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그냥 딱 봐도 간지가 나요. 딱 맞아, 맞아.
나 이런 거 좋아해. 술을 안 마시는 분이 아닌 이상 이런 걸 주면은 뭔가 그냥 일단 예쁘잖아요. 데코하기도 이렇게 인테리어 같이 이렇게 넣기도 좋고 안 좋아할 사람은 없을 맞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랑 요거의 조합은 살만하다. 왜냐면 죽어가는 맥주를 살리는 게 얘의 힘인지 얘의 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의 그 크리미한 거품을 만들어주는 그 능력은 그냥 눈으로 보이잖아요. 딱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 이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하나를 더 해서 얘 이 위에 거를 뽑아서 그걸 연결을 하면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바깥에 나가거나 다른 데 있어도 이 캔맥주에 다로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따라서 마실 수 있거든요. 좋다. 그러면 다른 행사에 가거나 혹은 뭐 이렇게 특히 회식 자리지. 그런데 부장님! 부장님 만져본 적 없잖아.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 되게 좋고 근데 아무튼 얘를 뭐 한두 잔 정도 사는 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선물용으로 추천. 또 맞아 맞아. 선택하신다면? 사실 뭐 나는 굳이 잔까지는 안 사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요게 사고 싶다. 이건 진짜 사고 싶다. 얘도 좋고 이것도 좋고 난 김도 좋고 이것도 좋고 오늘은 완벽한 연휴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맛있다. 네, 아 정말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우리 맹물리의 고덕훈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나처럼 인사해줘야 돼. 알았어. 오늘의 맥주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잔씩 하고 아, 네 좋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네 부장님. 이거 편집 어떻게 할 거야? 네 알아서 할게.